첫 번째 순서는요. 아, 이분들이 부산에 떴네요. 그야말로 열정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뿜어줄 분들의 무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 넘치는 매력으로 장착한 이분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 우먼들이 뭉쳤습니다. 뭐 걸그룹이지만 어떻게 보면 보이그룹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개그 우먼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무대입니다. 셀럽 5. Ladies and gentlemen, here comes the legendary team Stellar 5. Good bitch, wow. Bad bitch, you know you my favorite bitch. Move your body, move your body. Hoya, hoya, hoya. Wow!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오, 약간 멈춰 있네. 오, 끝났어요. 끝났어요. 영민 씨 끝났어요.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우, 정말, 야, 정말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줄줄줄 소개를 해드렸지만 너무 소개가 길었다 싶네요. 그냥 셀러 파이브 한마디로 뭐 이게 이 소개가 되는 이분들인데 먼저 이 반백살의 노익장을 보여주신 우리. 송은희 씨께서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Hi,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셀러5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죠? 시작. 파파파파파 셀러5. 저희 좀 키워주세요. 멋있네요. 안녕하세요, 셀러5 김주장 김신영이고요. 안녕하세요, 셀럽5의 노장을 맡고 있는 송은이에요. 네, 셀럽5의 막장 신봉선입니다. 네, 셀럽5의 남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셀럽5의 길장을 맡고 있는 안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이 다섯 분이 굉장히 뭐 행사 문의 쇄도하고 너무나 그런 게 뭐 문의가 많은데 스케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오셔서 너무 다행이고 네. 어떻게 이렇게 뭐 맞춰서 오시게 된 거예요? 네, 방송을 두 개 정도 까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시원하게. 코미디언이에요. 실제로 맞추기 되게 어려웠지만 사실 1년에 한 번씩 있는 굉장히 국제적인 행사고 우리 코미디언들이라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잘 돼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시 뭉쳤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 한 말씀씩 해주세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 너무 기다리셨거든요. 김신영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쉿! 아이돌이어가지고 네. 아, 아이돌. 내년에도 꼭 와주실 거죠? 소리가 너무 작은데 다시 한번 와주실 거죠? 감사해요. 진짜 아이돌, 아이돌 스타일이어가지고 너무 아이돌 같아. 너무 근데, 예뻐요. 저희 중에 또 부산 출신인 우리 신봉선 씨가 부산 출신. 여러분을 대표해서 부산에서 난 개그우먼 신봉선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그런 대사 용어로 제 유행어가 있죠. 뭐라 쳐 씨부리 싼 놈. 여러분 답답하실 때 뭐라 쳐 씨부리 싼 놈 외치시면서 오늘 마음껏 즐기고 가십시오. 남은 시간 동안 코미디 페스티벌 함께 즐겨주시고요. 대한민국 코미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부산의 딸 신봉선. 네. 네. 김영희 씨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이랑 가까운 대구의 딸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은 남자친구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거짓말. 네, 죄송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밤 즐겁게 즐기시고요. 해운대 가서 까대기 치세요. 예, 우리 죄송해요. 통역하지 말아주세요. 네네, 절대. 네. 아이돌도 있는데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영민 씨 오늘 페스티벌 잘 즐기시라고 한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영민입니다. 제발 예. 예. 저희가 항상 예. 아이들이 있다는 점 그럼요, 항상 네. 염두에 두시고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15세로 멘트를 아우 감사합니다. 예. 아, 일단 우리 코미디 분들께서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보셔야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마음도 열고 가슴도 열고 아 그렇죠 마음을 활짝 열고 거기까지 예예예예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분도 알 건 알아요. 온 가족이 즐기는 온 가족이 즐기는 축제 예. 안영미예요. 안영미죠. 좋습니다. 아무튼 저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셀럽파이브를 첫 무대로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조직위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에게도 너무나 의미 있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코미디 페스티벌이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더욱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내년 내후년 더욱더 좋은 콘텐츠 좋은 공연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미디 페스티벌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셀럽파이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이렇게 얘기가 발라요. 잘 좀 부탁드려요. 예예. 예예. 예. 예, 예. 본인들 예 어질러놓은 거 다 치우고 가시길. 막내라 가지고. 예. 아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런 멋진 에너지 사실 오늘 시작을 알리는 무대에 가장 적합한 그런 우리 아이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